상판도 두껍네. 어디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노래보나 안 노래보게. 그래요. 나 오늘 거기 처음 간 거 아니에요. 뭐야? 남들은 화끈하고 신나게 즐기면서 사는데 난 사는 게 너무 재미없고 팍팍해서 몇 번 놀러 갔어요. 왜요? 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유, 이러지라, 이러지. 사실 당신 나한테 이럴 자격 없어요. 당신도 거기 있었잖아. 근데 당신이 거기 있었던 건 괜찮고 난 거기 있었던 것만 안 괜찮아? 왜 당신은 그래도 되고 난 그러면 안 되는 거냐고!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여자랑 남자랑 어떻게 똑같냐고요? 다를 건 뭔데? 뭐 하나 더 달린 거? 그게 그렇게 대단해요? 그래서 매사에 사람 그렇게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내가 무슨 말만 꺼내면 웃기고 있네. 네가 뭘 알아서 그래? 예, 그건 오순정 씨 말이 맞습니다. 남자는 그런데 가면 되고 여자는 그런데 가면 안 된다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문제는 오순정 씨가 그런데 출입함으로써 다른 문제가 파상이 됐다고 하면 그건 또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은 외도를 했다거나 자녀들 양육을 게을리 했다거나 또 집안일 아주 소홀히 했다거나 이런 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야 모르죠. 아, 지금까지는 뭐 그런 일 없었다 해도 아, 그렇게 그 옆에 애들하고 그런데 자주 들락거리다 보면 곧 그렇게 될 건 명약 가라앉는 일 아닙니까? 예. 당신 내가 왜 거길 갔다고 생각하는데? 춤바람 나서 남자를 밝혀서 천만에 난 그냥 혼자 있었던 게 싫었던 것뿐이에요. 전 그리고 가끔 아줌마들 사이에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데요. 분위기상 혼자 빠져나올 수도 없었고 왕따 당하지 않게 같이 어울리고 싶었어요. 왕따 당하는 건 남편하고 아이들한테 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었거든요. 그래요. 남자들은 결혼을 해도 행동 반경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여자들은 가정 내로만 축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자신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또 자신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그걸 안으로 안으로만 혼자서 삭히기만 하다 보면은 주부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차라리 오순정 씨처럼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밖으로 발산하는 편이 훨씬 낫겠죠. 예,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발산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말고 좀 더 유익하고 건전한 것이었으면 아주 좋았겠죠. 최일권 씨. 네.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다거나 생활이 갑갑하다고 느끼신 적 없으셨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순간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오순정 씨에게는 어렵고 힘든 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정도의 일탈쯤 충분히 눈 감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본 조정위원회를 찾아오시는 부부들을 보면 이혼을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하지 않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 아닙니다. 당사자인 본인은 물론이고 자식들한테까지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 대화가 부족하더라도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다릅니다. 부부 사이에 관심과 대화가 없으면 곧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얘기만 하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얘기를 끊고 삽니다 라고. 하지만 전 그래도 싸울 때 싸우더라도 대화를 계속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무관심보다는 그 편이 훨씬 나으니까요. 최일권 씨. 네.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뜨고 결혼한 뒤에는 한쪽 눈을 감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돌아가셔서 4주 동안의 조정기간을 통해서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영훈 엄마 다음에 내 차례이지 싶어. 어머, 형님, 민지 엄마도 남편한테 들켰어요? 아니, 내가 먼저 말했어.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으니까 이혼해달라고. 어머, 그랬더니 형님? 주먹한 대 뻥 날리더니 자기도 한번 바라핀 거 있으니까 그냥 빙인셈 치고 그걸로 그냥 살아달래. 그럼 웬만하면 그냥 살아. 나는 뭐 이혼하고 싶은 적이 없었는 줄 알아? 내가 왜 길을 쓰고 수영장 열심히 다니는 줄 알아? 나도 옛날엔 몸매가 이러지 않았어. 애 낳고 살림하다 보니까 몸매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이 인간이 집에 와서 뭐라는 줄 알아? 이게 집이야? 돼지 우리 집.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래서 내가 집 일찍 들어오기 싫다. 그 순간 그냥 확 이혼하고 싶었는데 자식 때문에 참았어. 남편은 그런 대로 참을 만한데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당장 이혼하고 싶어. 아니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아들 낳아라 아들 낳아라. 이건 며느리를 드린 건지 시바지를 드린 건지. 이런 얘기하면 나 돌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난 그래도 진짜 사랑이 하고 싶어. 나도 여자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서 확인받고 싶다고. 하지만 남편한테서는 아니야. 그런데 영훈 엄마는 어쩌기로 했어요? 글쎄요. 거라니까. 지난주 방송된 제146화 형사의 아내 편에 시청자 배심원이 내린 판결 결과입니다. 가정을 등한시하는 남편으로 인해 이혼 위기에 놓인 김용수 박미애 부부의 경우 이혼 반대가 전체 의견의 60.5%, 이혼 찬성이 39.5%로 집계됐습니다. 조금만 더 내 곁에 머물지 그래서 언제나 말없이 바라만 보던 너 이 넓은 세상에 그 작은 몸 하나 기댈 곳